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8월 3일입니다. 4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요, 우이모종입니다. 빼샥 말랐네, 지금. 빼샥 말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경화시키려고 하면, 단단하게 키우려면, 물을 자주 주지 말아야 되겠죠. 음달에다 한 번씩 나가지고 물을 좀 굶기면은 아주 맛있게 큽니다. 지금 이렇게 컸죠. 아, 이거 뭐냐면 저기입니다. 저 청오이. 지금 심어도 좋습니다. 오이를 심을 때 딱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오이가 첫 수확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오이 순, 그러니까 오이 잎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만 마스터하면요, 오이는 그냥 저절로 달립니다. 오이가 짜잘하고 안 달리는 이유가 딱 원인이 있습니다. 모종을 잘 심지 못했고, 또 하나는 잎이 작아서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요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돌기, 이거 뿌리입니다. 그럼 여기가 떡잎이 위치해 있죠. 호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심는 거 하고, 여기까지 흙을 덮는 거 하고, 이 떡잎 밑에까지 덮어주는 것 같다고, 뿌리 양이 딱 배 차이 납니다. 보십시오. 배 차이 나죠? 그러면 뿌리 양이 많아서 오이가 잘 크겠죠. 잎도 크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덮을 겁니다. 지금 뿌리 나온 거 보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잡은데 뿌리가 안 나왔으면 여기 덮으면 안 됩니다. 가습에 의해서 잘못하면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돌기가 나왔죠. 뿌리가. 그 다음에 이 골간 뿌리가 나왔으면 거기까지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고, 나중에 이 오이도 마찬가지로 북을 주면 좋습니다. 북을. 그래서 제가 항상 북주기, 넝쿨류 재배할 때 북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뿌리 양을 같은 모종에도 뿌리를 여기까지, 최대한 떡잎 있는 데까지 묻어서 북을 줘서 뿌리를 내서 오이를 길리게 되면 오이가 잘 크겠죠. 이제 오이를 심고 나면요, 일단 한 40일 정도 되면 딸 수 있습니다. 지금 40일에서 50일 정도. 그러면 오이를 딸 때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이가 달렸을 때 몇 번째까지는 오이를 따달라. 맞습니다. 따줘야 돼요. 따주는데, 그러면 따주는 기점이 뭐 5개, 6개가 아닙니다. 5개, 6개를 보지 마시고요. 오이가 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마디에 오이가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오이 이파리 있죠. 오이 잎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뺑 돌려 폈을 때, 돌려봤을 때 지름이 손뼉 한 뼘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최소한 12장 이상 돼야 돼요. 그냥 우리는 뭐 여기에서 마디에서 5개가 달렸는데 이 5개를 따버리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 이파리가 잎이 크고 줄기가 굵어야 되는데, 잎은 작거나 깻잎 사이즈만 않고 줄기도 가늘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자, 여기서 오이가 하나 달렸다고 하자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달렸는데 오이가 여기가 먼저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다 말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 그러면 오이가 어떻게 되냐면 구부러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오이 잎이 뿌리가, 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가가 달리기 전까지 이런 이 잎들이 손으로 이렇게 한 뼘 돌렸을 때 이런 것이 한 12장, 16장 됐을 때에 그때부터 오이를 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만약에 그 첫 번째 과가 또 달렸는데 물을 자주 잘 주고 오이가 이제 뭐 양분 부족에 의해서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 고가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물을 잘 주는데도 구부러진다. 그러면 이 잎을 더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때 추비를 좀더 하시고요. 가장 좋은 건요, 오이를 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g 정도를 여기 지금 오이 심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한 20cm 정도 띄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2g, 3g 복합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 묻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이가 달릴 때까지 달리면서부터 양분이 딸리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언제 저게 하냐면 사람들이 오이가 구부러지고 물을 줬는데도 구부러져서 그때 물을 주게 되면 오이가 달리는 몇 개가 한 8, 9개가 다 고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이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점 있지 않습니까? 양분이 같은 리듬으로 패턴으로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양분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뚝 떨어졌을 때 안 크겠죠.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바로 추비를 하는데 한 일주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첫과가 달리지 않습니까? 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건요 한 20일 간격, 그러니까 보름에서 한 20일 간격으로 한 3g씩 계속해서 추비를 해주시면은 오이가 25cm 크기의 오이를 딸 것을 40cm, 50cm 크기를 오이를 계속해서 수확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이 잎이 최소한 오이 잎이 내 손뼉 한 개 정도 되는 것이 12장에서 16장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오이 심고 나서 첫 추비 바로 한 일주일, 5일 있다가 해주실 거. 별거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좀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 이 어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넝쿨류 한 가지만 배워놓으면요 넝쿨류는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추비 시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넝쿨류는 간단해요. 추비 시점 넝쿨 생장점 보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앞으로 일주일 없다 가니까 지금 눕혀져 놨지 않습니까? 왜 눕혀 놨냐면 비가 일주일 동안 없대요. 그럼 얘가 3일은 빠딱 서버립니다. 지가 자동적으로 90도로 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발근을 빨리 받아내고 북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오늘 그 가시오이 청오이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심어도 되니까요. 모종이 주변에 파는 데가 있다면 구입해서 심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